네, 오늘은 PRF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PRP라고 해서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어서 기존에는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 치료라든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탈모 치료 등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PRP 치료가 물론 효과가 좋은 치료지만 최근에는 PRP 이외에 또 PRF라고 해서 플레이틀 리치 피브린 그래서 혈소판 풍부 피브린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PR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존의 PRP와 PRF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항응고제를 쓰냐 쓰지 않냐 그런 차이점이 되겠는데 PRP에서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로 인해서 주사를 할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항응고제로 인해서 PRP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PRF에서는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할 때 통증이 매우 적은 편이고 또 치료 효과도 PRP보다 더 나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PRF의 경우에도 수액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쓰지만 PRF의 경우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PRF를 만든 다음에 PRF를 특수 기계를 사용해서 가는 바늘로 높은 압력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쉬어링 포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쉬어링 포스로 인해서 PRF 안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PRF는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하고 또 특수 기계를 사용해서 활성화된 PRF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엘보우 치료나 뭐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탈모나 아니면은 피부 질환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액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만성 내과 질환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이제 잇몸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 PRF 주사를 통해서 항염증과 재생 효과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RP와 PRF 두 가지 모두 이제 재생 효과가 있지만 PRP는 주사할 때 통증이 있고 또 PRF는 주사를 할 때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고 또 PRF 안에는 또 엑소점이 들어있는 게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PRF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적혈구가 용혈이 되는데 엑소점은 이제 세포 간에 그런 신호 전달하는 소포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엑소점이 또 PRF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엑소점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하는 또 효과가 있어서 이런 활성화된 PRF를 통해서 엑소점의 효과와 또 PRF 자체의 효과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재생을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활성화된 PRF의 특징은 항응고제나 뭐 칼슘과 같은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서 통증이 없고 또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이 특징이 되겠고 또 이런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적혈구 안에 있던 엑소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엑소점을 통한
또 효과가 있어서 또 PRP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PRF 치료를 통해서는 관절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 인대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피하에 주사를 하기도 해서 통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탈모가 있는 경우에도 두피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모낭을 자극하고 또 휴지기에 있던 그런 모발을 다시 자랄 수 있게 자극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피부에 뭐 궤양이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 이제 뭐 무릎도 많지만 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에도 PRF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마디가 튀어나오고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 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손이 뻣뻣하고 손가락을 쥐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경우에도 이런 PRF 치료 또 이런 최충격파 치료를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염증 완화 효과와 또 퇴행성 관절염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PRF 치료를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PRF 치료를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이나 아니면 두피 같은 경우에는 주사바늘을 이제 써서 주사를 하게 되면 또 그 자체 통증 때문에 또 치료를 꺼리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주사바늘이 없는 주사 방법으로 기계를 통해서 주사바늘 없이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젝터가 없는 주사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전으로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요. 뭐 공기압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레이저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장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솔레노이드 방식이 가장 최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격파하고 뭐 비슷한 그런 기전으로 해서 약물을 주사바늘 없이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통증에 민감한 부위에 주사를 하게 돼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나 탈모 치료 등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PRF 치료는 여러 통증 질환, 또 여러 만성 내과 질환, 또 이런 수액 치료를 통해서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그런 만성적인 염증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에도 염증 완화 효과와 면역 조절 기능이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인젝터가 없는 주사 방법을 통해서 통증에 민감한 그런 부위에 주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요새 나와 있어서, 기계를 활용해서 주사바늘 없이도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PRF 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6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도 뭐 2주에 한 번 해서 3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고 염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호전이 되고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서는 수액 치료 방법을 통해서 혈압이 혈압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던 고혈압 환자분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던 당뇨병 환자에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RF 수액과 줄기세포 수액의 차이점은, 이제 줄기세포 수액의 경우에는 좀 더 줄기세포 추출에 초점이 되어 있고, 활성화된 PRF 수액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용혈되면서 나오는 엑소좀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 되겠고, 줄기세포 수액 같은 경우에는 추출 과정에서 적혈구가 용혈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엑소좀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줄기세포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포 성분이나 또 염증 완화나 또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공통적이고요. 줄기세포 수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줄기세포 위주의 그런 수액 치료법이 되겠고, PRF 수액 같은 경우에는 엑소점을 포함해서 성장인자나 항염증 작용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F 수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원심 분리를 하고 채취를 한 이후에도 물리적인 활성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있다면은, 줄기세포 수액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하고 또 어떤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특수한 키트를 사용해서 줄기세포와 또 항염증 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세포와 물질을 농축을 해서 수액으로 맞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예로 들면, 무릎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에는 혈액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제 무릎의 관절강이나 무릎 주변 조직, 무릎 주변의 인대 아니면 관절강 내에 주사를 해서 염증 완화 효과, 또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 또 통증을 완화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무릎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재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줄기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되는 스캐폴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스캐폴드를 기준에는 뭐 콜라겐 주사나 DNA 주사를 먼저 놓고 거기에 이제 줄기세포 주사를 놔서 DNA 성분이나 콜라겐 주변으로 해서 줄기세포가 붙으면서 자라날 수 있게 했다면, 최근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PRF 주사를 먼저 해서 그 후에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하면 좀 더 재생 효과가 좋고 염증 완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F의 치료 효과와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동시에 갖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이제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혈관염처럼 광범위하게 염증이 피부 표면 쪽으로 해서 있는 그런 경우에도 PRF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사바늘을 이용한 주사 치료법보다는 이런 인젝터가 없는 주사법을 통해서 PRF를 전반적으로 조직에 뿌려주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염증이 있을 때 호전시키는 그런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PRF를 활용해서 염증 완화를 하고 재생 효과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PRF 수액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 또 국소적으로 관절에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관절에 직접 주사를 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염증 완화 작용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PRF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피하에 주사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 PRF의 면역 조절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발휘돼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어서 다양하게 수액이나 관절이나 아니면 피하 조직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자신의 혈액을 통해서 만든 일종의 천연 자가 치료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PRF의 치료의 장점이 많은 것 같고, 좀 더 다양하게 자가면역 질환과 만성 염증 질환, 또 만성 통증 질환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